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장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현대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책, 다윗과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자는 사무엘서와 시편을 중심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다윗의 인생을 조명하며 신자들이 배워야 할 자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통과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어려움을 이기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수많은 고난받는 분들이 그들의 삶의 고난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런 위로를 이 책을 통해서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책은 34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1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2장에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아픔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 다뤘고요. 3장에 가서는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아,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CTS 빛으로 소금으로의 원고를 바탕으로 쓰인 본 저서의 내용을 저자는 책과 영상, 온라인 집회에 병행 활용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어려워진 요즘 공동체 미디어 묵상을 통해 개인 영성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다윗의 영성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특별히 7월 8일 저녁 8시부터 7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까지 3회에 걸쳐서 저희가 다윗의 영성 학교를 온라인으로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저희 교회 채널을 발견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 학교를 같이 공부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라든지 또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오늘 제가 이 책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시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고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CTS 뉴스 장민혁입니다.